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남자, 역덕여입니다. 지난 시간엔 긴립 피살사건에 대해 다뤘습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천명했던 긴립이 피살된 원인은 소련이 상해 공산당에 지급한 60만 루블 상당의 금괴였습니다. 상해 공산당은 소련이 자신들을 지원하기에 금괴를 보낼 만큼 자신들이 모두 가진 권리에다 삭혔지요. 하지만 이시 정부 측은 그들이 입시성을 내세워서 돈을 받아내고는 전부 빼돌렸다고 삭혔습니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끝내 한 애국 지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애국 지사는 긴골부터 공군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썼고, 이 때문에 현재까지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김구가 긴립 피살 사건 이후 위기에 빠진 임시정부를 구하기에 사약을 다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긴립 피살 사건 후 자유 세력은 임시정부에게 돈을 돌렸고, 소련 역시 임시정부에 대한 일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1919년 이스만 이시 대통령이 국제연맹에게 한국의 이민 통치를 의뢰한 것에 대한 논란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만이 상하이엔 거의 오지 않고 미국에만 머물면서 임시정부로 보낸 돈을 외교 몸무게로 자신 이끄는 구미연합부에만 돌리면서 그에 대한 반발이 거세집니다. 급기야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스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또한 이시 정부가 추구한 외교론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임시정부 자체를 불신하고 새로운 대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합니다. 1923년 당시 동노 계열은 임시정부에 대해 세 가지 견해로 나눠졌습니다. 안창호, 여운형, 이동휘, 김동삼 등은 임시정부를 인정하되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개조하자는 일명 개조론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이시 정부는 3.1운동이 발판으로 성립되었다는 정통성이 갖췄으니 쉽게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 정부의 체계로는 성과를 낼수 없으니 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반면 신채호, 박용만, 신숙 이거 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은 이시 정부를 폐지하고 민족을 대표하는 새 정부를 창조해야 한다는 일명 창조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임시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존재 가치가 없으니 과감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설치해 제로 된 항일투쟁을 벌여야 한다 생각했지요. 한편 임시정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김구, 이시영, 홍진, 손병조, 윤기섭 등은 임시정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면 유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기껏 세운 대표 정부를 없애라는 건 말도 안 되며 임시정부는 끝까지 사수해야 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이후 수련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1923년 1월 3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 민국노래 미국인 예배당에서 민족 대표 62명이 모여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당초엔 125명이 모일 예정이었지만 일제 회방과 여건상 어려움 등으로 불참한 의원들이 많았지요.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임시정부의 거취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3월 21일 국민대표회의 의장이 개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합니다. 그러자 창부조파 이사들이 반발하면서 본회의에서 탈퇴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의는 며칠간 중단되었다가 창조파 이사들이 다시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4월 11일에 정식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조와 창조를 둘러싼 대립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5월 15일, 교수파 인사들은 더 이상 토로해봐야 소용없다 판단하고 국민대표회의를 대거 이탈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대표회의는 창조파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후 국민대표회의는 국호를 한우라 하는 새로운 기관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이를 반영을 간주했고 내무국장 김구는 국민대표회의 해산을 선언한 뒤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인사들에게 상하이에서 떠나라고 권고합니다. 이리하여 국민대표회의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식되었습니다. 국민대표회의가 끝난 뒤 임시정부는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창조파는 물론이고 개조파 인사들까지 임시정부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거 떠나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임시정부는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해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1921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던 이스만 대통령 탄핵안은 1925년에야 성사되었고, 이스만은 탄핵 직전에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뒤이어 취임한 박의식은 대통령제를 군무령 제도 고쳤지만 고령의 나이를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이후 이상용이 초대 군무령으로 부임했지만 내각 조직에 실패하자 서간도로 돌아갔습니다. 뒤이어 양기탁이 국무위원에 추천되었지만 거부했고,
다시 안창호 추천되었지만 그 역시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정원 의장 이동영이 임시로 국무령을 맡았습니다. 1926년 7월에 홍신이 제3대 국무위원 부임했지만 그 역시 내각 구성에 실패하고 12월에 사임했습니다. 한편 당시 임시정부는 이승만이 사임한 뒤 미국 교민으로부터 지원받을 길이 요원해져서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청사 임대료 30원을 내지 못해 건물주에게 고발당하기도 했고 자비를 하는 급사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해 급사들에게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김구는 이때 생활이 어려워서 어머니의 환갑 잔치를 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수업에 착한 김구는 이후로 자신의 생애 잔치를 결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임시정부가 벼랑 끝까지 내몰리자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영은 당시 내무총장을 맡고 있던 김구를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그대 말고는 국민을 맡을 사람이 없소. 부디 수락해 주시오. 그러자 김구가 말했습니다. 이상용, 안창호 같이 훌륭한 집안에 실려 갇힌 분들도 내가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저같이 밀창한 사람이 수상이 되면 동료 누가들이 홍하지 않을 겁니다. 이동룡이 다시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임시정부를 위해 헌신했으니 국무를 맡을 자격이 충분하오. 이거 다들 마다하는데 당신부터 사양한다면 임시정부는 문다는 것 외에 별 도리가 없을 것이오. 김구는 한동안 고민 끝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족한 한마 감히 맡겠습니다. 김구는 1926년 12월 국무령에 선임된 뒤 1927년 4월 국무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제를 도입한 뒤 초대 주석에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1927년 8월 이동영을 2대 주석에 추대하고 자신은 임시정부 내무부장에 부임해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뒤이어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총성회 조직 집행위원을 맡았고 1930년 1월 이시영, 이동영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당무이사에 선출되었습니다. 김구는 임시정부를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교포들로부터 자발적인 성금을 받아냈고 중국 기업체에 종사하는 한인이 건네는 지원금에 의존했습니다. 또한 박희강, 김광추, 김병현 등 3인조 암사특공대를 조직해 친일파 인사들로부터 군자금을 탈취할 시도를 했지만 세 사람 모두 죽거나 체포되면서 실패했습니다. 1928년엔 이승만 겨울에도 털옷을 입을 수 없다고 호소해 지원금을 일부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1931년 김구는 일본 고위급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청년들을 모집해 임시정부 내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고 단장에 취임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만주 사변을 단행한 일제에 대한 반감이 커져 있었기에 김구는 일제 고위급 요인을 암살한다면 중국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안공군의 소개로 이봉철을 만난 김구는 그가 일본인 같은 제스처를 보이고 일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임시정부의 멸칭인 가정부 즉 가짜 정부라는 표현을 쓰자 일제 밀정은 아닐까? 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을 깨닫고 어느 정도 신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자신의 이름이 백전선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봉찬 죽을 때까지 김구의 이름이 백전선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봉창은 상하이에서 일본인 지인을 많이 두었고 일본 총영사관의 경찰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때문에 임시정부 이사들을 보기에 껄렁해 보이고 일본인과 친하게 지낼 그를 불신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봉창은 술을 마시는 중에 외황을 도살하는 건 지긋이운데 무슨 까닭으로 그러지 못하는가 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곤 쉽지만은 그 역이 쉽겠나? 그러자 이봉창은 자신이 나서서 천황을 암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날 이봉창은 김구를 찾아가서 자신은 누릴 쾌락을 상해에서 다 누렸으니 천황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구는 그의 진위를 의심했지만 곧 그가 진심임을 깨닫고 천황 암살 계획을 논의하고 그를 정식으로 한인애국단 단원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김구는 이봉창에게 돈을 주고 일본에 갈 준비를 다 해놓은 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이봉창은 감격에 겨운 채 단같이 말했습니다. 일전에 선생님이 제게 돈무치 주실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돈을 떼먹어도 선생님은 저를 어쩌지 못하셨을 땐 대로 선생님은 선뜻 돈을 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이천 원 신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다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영웅의 도량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봉창은 거사 직전에 태극기 앞에서 맹세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구는 눈물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이번에 가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아무런 미련이 없는가? 이봉창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31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습니다. 저는 영원한 쾌락을 영위하기 위해 갑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일본으로 간 이봉창은 천안 암살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후 중국 국민당 기관지 미국 일보는 이봉창의 천안 암살 기도를 보도하면서 불행에 실패했다.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제와 중국 간의 외교 갈등이 심각해졌고 급기야 1932년 1월 28일 일본군이 상하이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전투 초반에는 일본군이 쉽게 이길 듯 했지만 중국이 거센 반격을 해오자 일본군은 뜻밖에도 3,000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제는 자신들이 상하이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4월 29일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천황 탄생 기념 행사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김구는 일제에 대한 중국인의 분노가 극에 달아 상하이에서 홍콩 공원에서 열린 행사를 공격한다면 중국인들이 열광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상하이 건너온 24살의 청년 윤봉길을 포섭해 홍콩 공원 의거를 벌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거사 전날 저녁 식사 도중 윤봉길은 김구에게 시계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구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내 건 낡은 시계인데 왜 자네 시계를 바꾸자고 하는가? 그러자 윤봉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 제건 6원이니 바꿔주십시오. 제 시계는 앞으로 몇 시간밖에 쓸 일이 없으니까요. 김구는 윤봉길에게 받은 그 시계를 평생 간직했다고 합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은 홍콩 공원에 포탄을 투척해 일본 고위급 요인 2명을 죽이고 5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당시 일제에게 거센 반감을 품고 있던 중국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에게 호감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세간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장제스가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의 청년 한 명이 이뤄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건을 보도한 중국 언론에서 발견되지만 장제스 본인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제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제가 복수심을 품고 중국을 더욱 침략할 걸 걱정했고 이 사건은 피해 입은 일본 민간인들에게 위문품을 건네고 일본 정부에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와 중국 국민정부는 홍콩 공원 의거를 계기로 동맹동을 펼치는 한국인들을 달리 보게 되었고 중국을 침략한 일제에 맞서려면 이들이 협조와 필요로 판단해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구는 이외에도 조선 총독 암살을 시도하고 만주 철도를 폭발했지만 모두 미수에 그쳤지요. 1932년 5월 김구는 자신이 홍콩 공원 의거의 주모자임을 발표하고 상하이를 탈출했습니다. 이후 그는 장진구 또는 장진이라는 가명을 쓰며 중국이 처녀백사공, 주예보와 위장결혼해 일본 경찰을 피해 다녔습니다. 후에 김구는 자신을 도와준 주예보를 사절했지만 끝내 제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구는 훗날 주예보에 대해 다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두고두고 후회한 일은 그때 그녀에게 여비로 겨우 백귀환을 준 일이다. 그녀는 나를 광조 사람인 줄만 알고 섬겨왔고 나를 보살핀 공로가 적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날 기약이 있을까 생각하고 노자회에 돈을 넉넉하게 주지 못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김구는 날로 쇠락해져 가던 임시정부를 한인 애국단 활동을 통해 되살리고 중국 정부의 지원과 중국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긴니피 사건 이어 그의 인생의 오점이 될 사건은 저지고 마른데요. 다음 시간에 김구의 일생의 오점 중 하나인 옥관빈 피사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추천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